오늘은 이제 USB C타입 해볼 거예요. 이제 관련해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로 검색해봤어요.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USB C타입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분 블로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정리를 잘 해놔서 따로 이제 설명할 게 없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저는 이제 간단하게 USB C타입이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지 이제 그걸 설명할 거예요. 대충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되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디어 냈었다고 했죠? 이게 나오기 전에 2013년 그 정도에 이제 아이디어 냈었어요. 이 C타입을. 천재 동우 아니겠지만 아무튼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껴도 연결이 되는 저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고 다른 형태로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비슷한데 좀 달라요. 제가 만든 거는 좀 다릅니다. 좀더 과학적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단순하게는 안 만들었고 일단 이게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보시면 나무위키가 더 크게 보이죠? 이 GN 그다음에 RX2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에 V BUS 그다음에 SB1 그다음에 D 마이너스 D 플러스 CC1 VBS TX1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 GN 이렇게 써 있어요. 윗줄만 일단 다 읽어 드린 거죠. 여기 다 보면 여기 다 나오죠. 이렇게. 네, 이분께서 굉장히 정리 잘 해놓으셨으니까 이분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 부분은 그렇죠? 핵심 부분 이제 보고 가야겠죠.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펜슬 어떤 게 좋을까요? 연필? 다음에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좀 이거가 옅네요. 이걸로 해야 되나? 이게 좀 그래도 괜찮네. 이게 GN이라고 나오잖아요. GN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GN이 뭔지 아는데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GN이에요. 그래서 GN이 몇 개가 있는지 볼까요? GN.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끝방향에 다 있어요. 그렇죠? 끝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마이너스가 끝에 연결된다는 소리죠. 그쵸? 이제 배우신 분들은 GN이 0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있는데, 원래 전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통하는 거죠.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통한다고 가르치는데, 원래 진짜 전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기줄을 봐도 마이너스가 두껍죠. 또 이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배웠어요. 저도 이제, 뭐,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배운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다네. 그 반전이 있죠. 일단, 그래서 GN이, 가장, 그죠? 어떻게 보면 두꺼운 선이죠? 두꺼운 선 외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플러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VBS. 이게 플러스 같이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죠? 딱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돌리든 이거를 제가 이제 플러스 이렇게 표시될게요. 이걸 돌려볼게요. 지금 회전이죠? 180도, 90도.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더 돌리면 아이고 이거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이제 A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헷갈리니까 여기도 A를 C
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90도 화면에 잘렸죠? 아이고 너무 크네. 이렇게 90도를 돌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렸죠? 한번더 90도 돌려볼게요. 거꾸로 돌렸어요. 그쵸? 그래도 역시 똑같은 자리죠? 그럴 수밖에 없지. 그쵸? 여기가 플러스였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180도 돌려야 되나요? 여기가 플러스였잖아요. 그쵸? 근데 180도 거꾸로 뒤집어 끼는 거죠. 그래도 여기가 플러스죠. 다시 한번. 여기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다 딴 데다 표시했네. 그쵸? 다시 한번 표시를 다시 해야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A 1 A 2 이렇게 됐고, 이제 뒤집어 볼게요. 180도 거꾸로 뒤집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꾸로 뒤집어도 마찬가지로 BUS 그쵸?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를 마이너스 그쵸? 똑같이 된다는 소리죠. 알기 쉽게 거꾸로 뒤집어도 그 자리가 내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영상 찍는 거예요. 진짜 허접하죠? 진짜 허접한데 이걸 뒤집어도 그러니까 거울 상 같이 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쵸? 거울처럼 이거를 같은 위치에 그쵸? 하나, 둘, 셋, 넷. 그쵸? 하나, 둘, 셋, 넷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뭐 복잡한 회로를 쓴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그 위치의 상, 그쵸? 그상 위치에 이걸 놔서 그걸 돌려도 똑같이 패턴이 입력되게 만든 것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뒤집은 거지. 그쵸? 순서를 뒤집은 거야. 거울처럼.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알기 쉽게. 그쵸? 그래서 어떤 위치로 돌려도 똑같은 전압과 선이 들어갈 수 있게. 그쵸? 이제 아시겠죠? 1, 2, 3, 3, 4, 5, 6, 7, 8, 9, 10까지 이제 가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 보시면 1, 2, 3, 4, A4, A5, A6, A7, A8, 뭐 이렇게 8, 9, 10, 11, 12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써 있는데 이게 뒤집어도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쵸? 뒤집었을 경우에. 그쵸? 간단하게. 그쵸? 뒤집어도 똑같이. 입력이 내내 입력하는 단자도 똑같이 만들었겠죠?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놨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뒤집었을 경우에도 똑같이 번호가 갈수 있게. 아주 천재죠, 만드신 분. 저는 이제 이렇게 안 만들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핵심 요소는 똑같아. 제가 만든 핵심 요소는 똑같아요. 일단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께서 굉장히 이분 링크 알 테니까 보시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죠. 드라이브 충전, 그래 G에는 마이너스죠. 기계 원활 동작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똑같아요. 이게 숫자를 보시면 돼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USB 2, USB 2도 호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 보자.
이 데이터잖아요. 요거는 데이터예요. 플러스 D라고 써 있는 거다 데이터야. 그러니까 통신이죠. 통신회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크로스 되게. 그렇죠? 우리의 뇌도 이렇게 돼 있죠. 왼쪽 손이 오른쪽을 알고 오른쪽이 왼쪽 뇌를 담당하고 그렇던 것처럼 뒤집어도,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은 위치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데이터 통신. 요거는 저거네요. 그 뭐지? 전압 A 1암페어인지 아니면 6암페어인지, 그쵸? 5암페어인지 이제 그거를 가리는 거래요. 그래서 양단에 이렇게 데이터 옆에 있죠? 이것도 뒤집으면 똑같고. 이거는 이제 요거 BS는 버스, 그 마이크나 스피커 그 고유의,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크나 스피커 연결해라, 그쵸? 그래서 굳이 이제 HDMI를 필요가 없고 이걸로 다 통일할 수 있겠죠? 이걸로 이제 USB C 타입으로 이제 이미지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고속 처리가 가능하니까. 요거가 지금 고속이잖아요. 패스트. 여기 다 패스트예요. 여기 걸려 있는 게, 그쵸? 요런 걸로 사용해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방향으로 가능하다, 그쵸? 한 방향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포트가 하나, 시리얼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시리얼을 원으로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 이제 과부하가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시리얼이 두 개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두 배로, 세 배로, 10기가까지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하죠. 10볼트까지 이제 할수 있다, 입력을 할수 있다, 그래 설계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개발자들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간단해요, 그쵸? 그래서 요거 간단한 설명이죠. 지금 보시면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 블로그 보시면 되고 이제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쵸?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래서 C 예전에 다른 것도 이제 호환하면서 대충, 그쵸? 이렇게 위키백도 이제 다 이제 해놓을 테니까 예,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앞놈 쓴놈이 있는데 여기 정리 아까 본것 같은데 이거 아니었나? 여기 아니구나. 이게 USB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를 통신할 때는 양쪽이 USB C 타입이어야 돼요. 한쪽이 USB 이제 B 타입이고 한쪽이 USB C 타입이면 안 되고 완전히 쓰려면 USB C 타입 둘다 C 타입이어야 돼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이 또 이제 또 이제 설명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앞놈 쓴놈이 있어, 그쵸? 끼는 방향도 있고 그런데 이 입력 포트가 아예 USB C 타입이어야 돼요. 알기 쉽게 요거 둥근 거어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 끼는 앞놈으로 이제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요거를 이제 USB B 타입이나 뭐 그런 거에 연결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 의미가 없는 거라서 포트가 다 똑같아. 근데 저희가 충전할 때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USB B 타입, 아니면 뭐2 타입, 2.0 타입인데 그거는 충전할 때고 데이터를 진짜로 요 쓰려면, 그쵸? 그리고 이제 10볼트를 쓰고 뭐 다양한 뭐 기능을 다 쓰려면 USB C 타입이어야 돼요. 꽂을 때도, 그쵸? 양쪽이 USB C 타입인 제품이 있어요. 그런 제품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서 뭐 하는 거가 아니니까 또 트집 잡지 마세요. 한쪽이 이렇게 USB B 타입이면 안 된다, 그쵸? 양쪽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양쪽이 이렇게 암수로 돼 있어요. 이런 거 의미가 없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이제,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네요. 핵심 부분만 다시 이제 훑어 지나가면, 뭐, 별거 없죠. 그래도 이제 다시, 설명하자면, 지금 파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기. 그쵸?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는 뒤집으면, 그쵸? 이쪽으로 가겠죠? 그쵸? 뒤집으면. 거꾸로 뒤집었으니까, 그쵸? 한번 거꾸로 다시 뒤집어 볼게요. 이게 핵심이라서 요거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뒤집으면 이쪽에 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런 형태로. 잠시 멈춰놓고. 아무래도 이제 돌려가면서 보는 거하고 이제 확 돌리는 거 틀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김프가 달라져서, 근데 1번이잖아요. 이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잖아요. 이걸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이걸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떤 위치로 가는지 보세요. 다시 그 위치로 가죠? 그쵸? 다시 이제 여기다 1번이라고 써볼게요. 1번. 그쵸? 여기도 1번. 이제 이걸 다시 돌려볼게요. 뒤보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려도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여기가 1번이잖아요. 그쵸? 이게 1번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뭐, 전문적인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죠? 2번. 그쵸? 2번.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핵심이라서. 그쵸? 다시. 2번. 그쵸? 이해하시죠? 3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내내 이게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크로스해서 X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뭐그 자리는 그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진하게 여기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는 끝단이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넷은 무조건 플러스다 그쵸? 여기는 플러스 여기서부터 네 개는 플러스 이것만 아시면 되죠 뭐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는, 그쵸? 뭐다? 첫 번째, 왼쪽부터는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이건 돌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플러스고, 왼쪽은 마이너스다.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것 같아요. 그래서 막, 또 이제 트집 잡는다. 막. 제가 안 좋아하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나무위키 보시면 여기 앞놈은 두 개가 배어요. 그쵸? 앞놈은 두 개가 배어요. 이걸 보셔야겠죠? 순놈은 다 있어요. 그쵸? 다 있는데 앞놈은 두 개가 빈다. 그쵸? 왜냐면 뭐두 개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비어놨네요. 일단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이제 완전 상태예요. 완전 상태이긴 한데 중 개발자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쵸? 일단 이 상태고 이제 위킵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영어니까 그쵸? 다 해놨죠? 이런 식으로 MDMI, 그쵸? MDMI,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USB.
C타입 여기에서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픽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HDMI가 필요가 없다 이거죠. HDMI가 필요가 없어. DP 포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USB C 타입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그쵸? 이거 다 지원하니까. 그쵸? 이렇게 보세요. 그 HDMI DVI 단자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지저분해요. 이게 단자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 이거 이 큰 단자, 그렇죠? 이렇게 큰 단자, 요거를 또 설치하고 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납땜도 힘들어. 이 기계 납으로 붙여서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 USB C 타입으로 이제 통일하면 진짜 깔끔하죠. 요거 하나로 다 되니까, 그렇죠? 그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런 단자를 이제 미래에는 앞으로는 쓰지 않는 거, 그렇죠? 이렇게 돈 낭비잖아, 그렇죠? 개발자도 이제 돈 낭비고 이제 구매하는 사람도 돈 낭비고, 그렇죠? 이게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USB C 타입을 개발하시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요거 말고 광 케이블을 이제 케이블,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예, 좀 그죠? 또 막았었는데 이제 이것도 개발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USB C 타입보다 더 빠른 형태로 이제 개발될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그런 썰이 있어. 썰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건 썰이죠. 근데 이제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해서 금방 이제 썰이 현실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USB C 타입이 가장 빠른데 광 단자를 사용하는 포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 뭐 그 정도를 아시면 되겠죠. 뭐 언제나 저는 그죠? 이렇게 대충 설명했고 대충 됐네요. 그렇죠? 아직은 100%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곧 이런 거 다 정리하면 USB-B나 USB 2.0을 다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하면 되겠죠.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개발했잖아요. 제가 개발한 입장에서 요걸 개발한 건 아니죠. 똑같이, 그러니까 거의 핵심 부분 모터는 제가 개발했으니까 이제 개발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클립 방식이 아니에요. 클립이 없어서 이게 단자가 빠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뭔가 단자를 지지할 수 있는 클립을 옆에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네요. 어차피 개발자들도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고정할 수 있는 여기다 옆에다 이제 뭔가 이렇게 클립을 넣거나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자석을 넣거나, 그쵸? 필터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자석, 강력, 일반 자석 말고 강력한 자석을 넣어서 이제 필터 역할도 하면서 이제 고정할 수 있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디어는 이제 이거를 자석으로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설프게 하니까 노이즈가 발생하고 이제 전압이 안 되는 현상이 또 일어나고, 그죠? 바보가 아니라 자석을 만들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만든 건데, 동우가 만들면 자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자석을 만들어서 이제 좀 어설프다 그런 거죠. 일단 만들어서 팔아보고 보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고 이제 대충 제품화해서 파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쵸? 뭐 그런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죠. 일단 그렇고 그러네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막 했는데 전 프로슈머고 이런 거 아이디어 내고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디어 내고 막 아무거나 막 뻘짓소리 하니까 저한 막 좀 무시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뭐 음성을 들어보셔도 아시지만 뻥이 아닌 걸 아시겠죠? 예, 제가 뭐 뻥을 치면
떨리겠죠. 음성이 떨리고 막 조급해하고 막 대본이니까 그쵸? 대본대로 해야 되고 하는데 뻥이 아니라는 사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USB C타입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이번 블로그 이제 잘 정리된 거니까 이게 올려드리고 좀 그러네요. 이런 분들 이제 블로그 안 없어지면 좋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블로그 폐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예, 댓글 남기시면 좀 업그레이드 하고 그럴 텐데 아무튼 그러네요. USB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USB가 많았죠. 근데 이제 통일되니까 간단하죠.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핀도 그리고 그쵸?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낭비예요. 전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전기가 필요 없어요. 빛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많이 들 필요가 없어요. 광이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전기를 쓰다 보니까 압력도 필요하고 그쵸?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광으로 쓰면 이제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전기도 많이 필요 없고 그쵸? 전기도 절약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이 그렇게 만드니까 이공계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쵸? 아무튼 그러네요. 이렇게 나무위키에 이제 잘 정리됐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개발하다 보니까 막 결론적으로 끼다가 고장나고 그쵸?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핀 같은 게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빗으로 만들 경우에 그쵸? 깨져나가지 않는 이상 그쵸? 웬만하면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 없어요. 뭐 굴절되고 뭐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광으로 만들죠. 이제 이것도 옛날 건데 아무튼 그러네요. 또 광단자 그쵸? 앞으로 미래는 광단자다 그쵸? 어차피 1과 0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런 많은 포트가 그쵸? 똑같아요. 쓰는 거는 별거 없어. 그쵸? 뭐 그러네요. 그래서 뭐 굳이 필요하다면 전기를 이제 충전시키는 이런 것만 필요하겠죠. 여기 중간엔 빛 그쵸? 빛으로 광단자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쵸? 얼마든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쵸? 그렇게 개발하면 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